디고디 원찬의 콜라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청자 분들에게만 무려 바로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들은 게나 디고디 원찬. 자, 거두 정리하고 바로 시작해보기디. 폰트란 무엇인가? 글꼴 서체라고도 불리는 폰트는 활자의 집합을 말합니다. 각 폰트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되죠. 폰트가 활자의 집합이지만 활자 자체를 폰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폰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어떠한 기기에서 특정한 활자를 타이핑하거나 혹은 타이핑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포스터에 나와 있는 글자를 우리가 폰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폰트의 확장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TTF, OTF를 사용합니다.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 서체를 다운받은 후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글꼴 폴더에 여러분들이 폰트를 드래그 해놓거나 맥 같은 경우는 폰트북에 똑같이 폰트를 드래그 해놓으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렇게 설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래 한글 같은 아래 한글로 맞은가? 응답하라 좀 보라고 응답하라 좀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해당 설치된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무수히 많은 서체를 그냥 다 설치한다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폰트 익스플로러 같은 폰트 매니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많은 서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의 종류, 정말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폰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폰트는 크게 명조와 고딕,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애랑 그냥 딱딱 끊어지게 생긴 애, 그 두 가지. 영문도 마찬가지로 끝이 이렇게 삐쳐있는 세리프, 세리프, 그리고 끝이 고딕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센세리프. 센세리프? 뭐 세다는 소린가? 응답하라 좀 보라고 응답하라 좀. 센은 프랑스 말로 없다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삐친 게 없는 걸 센세리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디자이너를 열받게 하려면 굴림체를 써라. 굴림체도 있고요. 심할서 최애 폰트를 넘어서 이제는 밈의 대명사가 돼버린 궁서체까지. 영문 타이포그래피까지 확장을 하면 세리프는 올드 스타일, 트랜지셔널, 모던, 슬래브, 트라이앵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더 얘기하다가 영상 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폰트 역시 브랜드나 기업을 표현해주는, 홍보해주는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 LG, CJ나 SK 같은 대기업에서는 전용 서체를 따로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몰랐쥬.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은 남산체와 한강체라고 하는 서울 고유의 서체 두 가지를 공공시설, 버스 등등 아주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전용 서체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폰트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독특하고 키치한 그리고 좀 유쾌한 B급 감성의 배달의 민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폰트, 서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한나체, 주화체, 도연체, 을지로체 등등 다수의 서체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완전 무료로 배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서체를 쓰고 점점점점 배달의 민족을 머릿속에, 눈속에 각인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은 다양한 폰트들을 배민 굿즈로 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막 털어가고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폰트, 서체를 이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를 만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회사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2013년부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구매해서 구독,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비스를 완전히 개편해버렸죠. 서체, 폰트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유료로 구입을 해서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 사용을 하였으나 지금은 멜론,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OTT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구독을 해서 서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점점 진화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디자인, 산돌, 폰트릭스와 같은 국내 대규모 서체 회사들 역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서체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변화하고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구독 방식은 매년 혹은 매달 내가 일정 금액을 꾸준히 결제를 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첫째, 하나에 몇십만 원에서 덜컥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서체를 저렴하게는 한 달에 몇만 원의 비용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있는 서체들은 수백 개가 넘는데 그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돼서 항상 최신 버전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체 구입과 마찬가지로 서체 사용에 대한 비용은 디자인 업무 진행 시 실비 변상적인 부분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서체의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빈손으로 왔을 디고디 원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윤명조, 윤고딕을 만든 윤디자인, 명실상부 국내 최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서체 회사 중에 하나인 그곳과 디고디 원찬의 콜라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청자 분들에게만 윤디자인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려 50% 인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건 솔직히 좀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아주 반값에 딱 잘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개꿀 이벤트입니다. 내 고향에 팍을 확 뿌리칠 만한 그런 제가 통 큰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디자인계 발전을 위해서 수락해 주신 윤디자인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품목은요, 윤디자인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품목인 화이트, 화이트 플러스, 레드, 레드 플러스의 1년 이용권입니다. 혜택은 이것들 딱 반값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이벤트 기간은 정확하게 7일, 일주일간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정확하게 7일, 일주일간입니다. 아래 날짜와 시간 꼭 확인하시고요. 자,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윤디자인 웹사이트인 font.co.kr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구매나 결제를 하지 마시고 성함, 아이디, 이메일, 연락처, 상품명, 수량 아래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윤디자인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혹은 막 이상한 루트로 가입한 사람 없이 정말 딱 이 영상을 보신 디청자분들에게만 딱 그 혜택을 윤디자인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신 후에 딱 깔끔하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장바구니에 직접 넣어드립니다. 그 기간까지 약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장바구니에 들어온 상품을 14일 이내로 결제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요, 아래 영상 화살표 쪽 이렇게 더보기란을 누르시거나 네이버 디고디 원찬 카페에 디고디 원찬 소식 게시판을 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을 들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자,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겠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쁩니다. 이번 기회 꼭 놓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업 좀 하세요. 영업하셔가지고 좋으신 분들 끌고 와가지고 라이브도 듣고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 아, 오랜만에 녹화 영상 찍으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카메라도 그렇고 너무 라이브 재질이 되어버린 디고디. 디고디.